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어제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아무래도 당선인의 원전 재개 정책이 좀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고 봐야겠죠? 네. 자, 어저께 말씀드린 건설은 사실 누가 되더라도 뭐 경쟁적으로 발표를 했었잖아요. 막판에 이제 막 점점 더 막 수위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건설은 그 정권 전에 비해 그 전에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이 여당, 그 전 여당일 때 비해 엄청 전향적으로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더라도 사실 겹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더 많이 갈리는 것은 원전이었죠. 물론 원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보다는 다들 다 전향적인 걸 내놨지만 특히나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그 후보께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지금 그 건자재주나 건설주는 이미 어제 그렇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강하게 네. 갔어요. 그 대형 건설사도 움직였지만 조금 더 지금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낮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 뭐 그 덩치가 큰 거를 선호하시는 분은 뭐 어제 그런 브랜드 종목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재건축 되면은 다들 뭐 그 저기도 했잖아요. 호방건설이 갑자기 강남에 들어와서 뛰어들었는데 완전히 되게 파격적인 조건 제시해도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브랜드를 원하거든요. 브랜드를 원하는데 좀 저기 저런 거 원하잖아요. 자이나 레미안 원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재건축 때문에 다 그 브랜드 원하니까 대형 건설사 그래서 가는 건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원전은 워낙 갈리는 게 지금 현 정권에서 보고 뭐 마지막에는 원전에 대해서 선회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거의 뭐 5년 동안 사실 그 초반부터 지금 또 수사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서 지금 네. 굉장히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저기가 됐잖아요. 지금 계속 그 탈원전 정책 한다고 하면서 원환이하고 저기 둘이 싸웠잖아요. 탄중이랑. 탄소중립위원회랑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둘이 완전 맞붙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막 뜨겁게 이제 치열하게 붙으면서 완전히 저기 됐죠. 근데 지금 막판에 뭐 근데 그때부터 사실 보이지 않았나요? 60년 동안 그 현 정부 지금 아직까지 현 정부니까 현 정부의 그 저기 총리인가 높은 분께서 뭐 60년 동안은 우리 원전을 계속 해야 된다 얘기를 했을 때부터 이미 사실은 그렇죠? 임기 1년 안 남두고 그때 얘기부터 사실은 그때 이미 다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현 정권도 이제 돌아섰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딱 신재생 에너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강국에다가 뭐 다시 만든다. 이거를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죠. 그래서 2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8기를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기가 지금 가동 중인데 여기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신고리 5, 6호랑 신한울 1, 2호기가 건설 중이었는데 그 현 정부 들어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단이 돼 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애매하게 돼 버리잖아요. 왜냐면 이게 무슨 레고도 아니고 이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진행 중인데 거기서 중단이 된 거예요.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논란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건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정책을 그렇게 내놨는데 이거를 중단할 리가 없잖아요. 다시. 그래서 유보 중이었던 신한울 3, 4, 5기 요거를 아까 그 4개 신고리 5, 6호 신한울 1, 2호기는 건설 중이고 신한울 3, 4, 5기를 유보를 시켰다가 이거를 조기 완공을 했을 경우에는 4개를 건설 중이니까 2개를 합쳐가지고 6개가 새로 가동이 되게 돼요. 그럼 24기 중에 이제 30기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그리고 30기가 되는데 이 나머지 그 오래된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막 정비 중인 게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서 정비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다하는 게 10개나 있는데 24기 중에 10기. 근데 네. 우리나라가 설계 수명을
설계를 한 게 3, 40년으로 설계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미국의 원전은 60년, 80년 사용한다. 이거 지금 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윤 당선인이 지금 내세우는 공약입니다. 미국이 60, 80년 사용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반밖에 안 하냐. 이거를 두 배로 늘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전 비중이 26.4까지 떨어져 있어요. 다른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걸 늘려서. 근데 원전 비중을 최소 30%는 유지하겠다. 원전 비중을 30%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러 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 수명 2030년에 다하는 10기를 안정성 평가를 해서 연장할 가능성. 그리고 4기를 짓고 있는데 지금 신한울 3, 4, 5기가 중간에 중단된 거를 다시 진척을 시켜가지고 6기를 새로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하면 30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10기는 연장해서 더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원전 비중 30%를 맞추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전 비중이 26.4니까 4% 정도 더 올릴 가능성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뭐 신재생 에너지를 완전히 배척을 하는 건 아니고 석탄 발전 이런 것들은 없애야 탄소 중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네. 물론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거에 맞춰서 뭐 2030을 과도기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빠른 목표를 세워서 산업계에서 불만이 많은데 그거를 조금 늘리더라도 원전을 가지고 가면서 그 대신에 석탄발전소는 가동상한을 80%에서 50% 하향해버려서 석탄발전을 줄이겠다. 대신에 석탄의 빈자리는 뭘로 채우냐. 당연히 원전 비중을 높여서 채우고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도 뭐 석탄발전을 없애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100% 채우느냐. 원전을 많이 넣느냐. 그게 거기서 갈리는 거죠. 이 지금 새로운 당선인께서는 원전을 신재생에너지보다 조금 더 추가해서 석탄 발전에 줄어드는 부분을 채우겠다. 이거고.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자로 하도 지금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소형으로 만들면 굉장히 대형 원자로보다 좀 안정적이고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소형 원자로 SMR 개발 지원을 공약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건자재 건설은 사실 경쟁, 너무 경쟁적이었어요. 지금 뭐 80%를 지금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LTV를. 그냥 집값의 80%를 그냥 돈을 빌려, 20%만 있으면 집 사요. 근데 거기서 뭐 이제 소득 문제가 되겠죠. 이제 DTI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완화시키면 이제 뭐 청년, 어제 말한 그 원가주택 지금 벌써 저기 전면에 지금 나서 있던데 언론에 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지금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다 80% 뭐 90% 대출해 줘서 청년들 그냥 집 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미 움직였어요. 이미 갖고 있다가 오히려 대선 발표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에 일단 단기적인 고점에 팔아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부터 여기 원전에서 엄청 갈리게 되는 거죠. 그 원전을 살린다고 했지만 지금 원전을 살리는 비중을 더 실은 게 윤 당선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원전 최강국의 꿈을 꾼다라는 타이틀이 여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에너지 쪽의 대전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선인이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 개발에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전 기술이 좀 수혜가 예상되지 않나요? 네, 제가 그 기업을 여기 껴넣어가지고 뒤에서 이쪽을 붙여서 좀 할게요. 네네. 그리고 이게 그 요게 뭐 예를 들어 그냥 원자력 발전에 어떤 이득이 전혀 없는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이걸 혼자 주장하면은 온 세상에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이게 원전이 그 에너지에 어떤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아니 태양광 바람 뭐 수력하면 좋죠.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브라질은 수력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우리 브라질 관광지 보면 막 엄청 거대한 폭포들 많잖아요. 네. 수력 얼마나 좋아요. 물만 있으면은 환경 오염을 안 시키는데 거기 댐에 가둬놓고 가뭄 때 쓸 수도 있고 브라질은 맨날 가뭄 생기니까. 근데 이번에 브라질도 보면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맞이해가지고 그쪽에 다 댐 있는 물을 다 걷다 써버린 거예요. 가뭄에. 그러니까 수력 발전할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력 발전이 되게 좋은데 물이 없을 수가, 가뭄이 되면 물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네. 태양광 풍력도 똑같은 거예요. 태양광
태양광이나 풍력 많으면 좋죠. 하도 오염도 안 시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광 설비량이 2016년에 4,502메가와트였는데 2020년이에요. 2020년 9월에 18,158메가와트로 4배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태양광 설비를 이렇게 4배로 늘려놨는데 네. 효율이 얼마나 떨어지냐면 2016년에서 2021년에 태양광 한여름에 7, 8월 달에 그 우리 전기 막 아웃되고 막 이럴 때 전력 점유율이 4%에서 5%밖에 안 됐어요. 네. 그리고 1월 달에 겨울철 같을 때는 2.7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4배를 설비를 늘려놨는데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네요. 그리고 밤에는 아예 해가 안 뜨는데요. 그리고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부족해요. 아까 브라질이 물이 부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특히 바람이 부족하다. 그 발전원가는 원자력 대비 5배고 그리고 2034년까지 연간 10조 원 넘는 보조금을 줘야 되고 그 예를 들어 이제 뭐 그래서 해상 육상 풍력보다 이제 뭐 바람이 많은 해상 풍력으로 간다. 바람이 바다에 많이 불.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작년 서남해 해상 풍력 발전 이용률이 완전 가동했을 때 대비해서 21.7. 그러니까 100대를 운영을 하는데 20대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이제 있으니까 이 원전의 중요성이 더 저기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태양광 네. 풍력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안 불 때가 있고 해가 비칠 때가 있고 안 비칠 때가 있고 그렇다고 설비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게 다 가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밀어붙였던 이런 그 이 정책들이 힘을 잃기 시작한 거죠. 그런 타이밍에 또 이런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의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니까 이제는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지금의 5년과는 반대로 어떤 역으로 올라가는 원전이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가 좀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전기술하고 이어서 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원전을 늘리긴 늘리는데 후쿠시마 같은 사태가 벌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그럼 소형 원자로를 만들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세계적인 추세예요 지금. 네. 그래서 세계 유일의 원자로는 핵반응 발생장치, 핵반응을 통해서 우라늄의 핵반응을 통해서 원자로에서 그 원전 그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설계하는 회사고 미래형 원전 소형 모듈형 원자로, 소형 모듈형 원자로의 줄임말이 SMR이에요. 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당연히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으니까 위험성도 낮고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전 기술의 이제 같은 계열사인 한전 KPS가 또 있죠. 한전 KPS는 한국전력과 한전 KPS가 발전 설비 운영과 건설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전 기술은 설계를 해주고 그걸 통해서 만들면 한전 KPS와 한전전력이 한국전력이 발전 설비 운영과 건설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이 한국전력의 계열사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원전 그 산업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신재생 에너지가 이론적으로는 참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서 다시 원전이 지금 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환전 기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관리사,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요 한전은 한국전이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니까요. 네. 이제 민간 기업으로 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게 두산. 이잖아요. 뭘 피해를 봤냐면 다 뭐 명예퇴직도 많이 당하시고, 그렇죠? 두산그룹이 이쪽을 하다가 갑자기 그 정책이 대전환되는 바람에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정부의 정책에 휘둘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막 뭐 해상풍력도 하고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원전의 아픔을 싣고 뭐 해상풍력에 강자로 발돋움한다 뭐 이런 타이틀의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 두산중공업이 실제로 해상풍력 단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딱 이제, 가려고 또 스탠스를 취하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원전을 살린다니까. 그럼 원래 하고 있었던 원전에 플러스 해상풍력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당선인의 그 정책이 생재생 에너지를 완전 죽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석탄 발전 줄이는 거를 재생에너지랑 원전을 섞는데 원전을 신재생 에너지보다 그 전정업보다는 많이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을 두 개 다 갖게 돼요 일단. 그래서 그게 좋고 두산중공업하고 삼성물산이 같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그 회사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해놨다. 여기서
두산중공업은 SMR 설계랑 엔지니어링 조립을 담당하고 예. 삼성물산은 이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의 SMR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반응로 설치, 아까 전에 그 핵반응 일으키는 그리고 재반시설 건설을 담당하는 이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SMR 프로젝트에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이 참여해서 향후 지금 뭐 나오는 걸로는 3조 원 이상의 물량을 따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이 회사들이 민간 기업에서 좀 주력 회사다. 단지 삼성물산은 사실 삼성전자의 그 어떤 지주회사격으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원자력 관련주라고 딱히 좀 그 분리해서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한전기술이나 지금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 20개월 선에 위에 올라와 있는데 네. 삼성물산은 밑에 깔려 있죠. 왜냐면 그게 삼성물산 네. 기본적으로 건설업종이고 대형 건설업종이고 삼성전자의 지주회사격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뉴스케일 파워에 두산중공업과 참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연관성이 그 나머지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모습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네. 좀 예,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전기술하고 두산중공업 뭐 실적과 일단 그래프 좀 한번 봐볼까요? 네. 아 사실 뭐 작은 기업도 많아요. 근데 이건 왜 또 네. 반대로 하냐? 건자재는 작은 거하고 왜 대형 건설 안 했고 여기는 반대로 하냐면은 그 건자재 업종은 제가 말씀드린 그 밸류체인대로 말한 거 어제 보니까 다 강하던데 그거는 막 무슨 이상한 테마로 얽힌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원전 중에는 그런 테마로 얽힌 게 많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설은 두 후보가 다 같이 전 정권하고 바뀌는 쪽으로 다 갔는데 원전은 완전 갈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잘못하면 조그만 거는 정치인 테마로 변질된 게 많아요. 네. 이게 건자재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물론 건자재 건설에도 정치인 테마로 변질된 게 있어요. 인맥 관련해서. 근데 원전은 그게 더 심해요. 왜냐하면 둘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은 대형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기술 두산중공업 제일 그냥 큰 거를 한 거고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추세라면은 약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 카메코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라늄 생산 업체인데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뭐 니켈이 99% 하루에 올라가지고 거래 중단되고 뭐 리튬, 망간 저기 다 올랐잖아요. 배터리 소재 가격부터. 근데 우라늄도 급등을 했어요, 지금. 예. 우라늄도 급등을 하고 그래서 카메코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원전 관련주가 우리나라만 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원전 관련주도 같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더 할 수 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이랑 삼성물산 빼고 할게요. 두산중공업이랑 한전기술의 차트와 카메코의 차트가 지금 연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더 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더 강한 거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이고 한전기술을 보면은 사실 뭐 한국전력이나 한전기술이 이렇게 모멘텀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한전기술은 실적은 뭐 그렇게 탁월하진 않아요. 지금 4,300억이라는 매출액이 나온 게 예상치인데 아직 2018년에 매출액과 비슷하고 2018년에 매출액과 비슷하게 됐는데 2018년에는 영업이익이 215억이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일단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 근데 주가는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희한하죠. 뭐 지금까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적이 4년 내 최대치를 찍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거 많잖아요. 효성 TNC 그렇죠. 시즌 보시면은 네.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좋은데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수혜 입은 거 안 말해도 지금 기아 같은 거 있죠. 기아 같은 거 보시면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 네. 주가는 20개월 선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한전기술은 실적이 기아보다 그리고 4년 내 최고치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감이 크냐면 한전기술은 2011년 이후에 상승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계속 하락 채널에 있던 종목이 2021년 초반부터 이렇게 떠오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이 안 됐는데 기대감이 얼마나 시장에서 큰가를 알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볼게요. 두산중공업은 사실 엄청 크게 제일 피해를 봤죠. 두산중공업은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일어났어요. 네. 근데 한전기술은 워낙에 그 공기업이고 뭐 답답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완전 그냥 폭발한 거고 두산중공업은 2018년에 매출액을 회복을 못했지만 이 지금 2020년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게 턴어라운드를 했잖아요. 2020년에 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
영업이익이 2018년에 1조였는데 1,500억이 됐어요. 10분의 1 토막 영업이익이 났다가 지금 8,900억으로 획보를 다시 회복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탈원전 정책의 정부를 만나가지고 굉장히 나락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원전이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이 지금 거래량만 보셔도 아시거든요. 지금 거의 20년간의 거래량을 합쳐도 지금 2년간의 거래량이 안 돼요. 예.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왔고 기대감이 크다는 것이고 두산중공업은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되어서 올라가는 거. 한전기술은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실적이 계속 고만고만한데 그 기대감으로 오른다. 설계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탄력 면에서는 지금 한전기술이 더 뛰어난데 반대로 두산중공업이 더 눌려있기 때문에 사기에는 두산중공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고르자면. 예.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보면 2021년도 6월 달에 올라온 뒤에 지금 안 떴죠. 건자재는 이미 제가 말하는 순간에 한 2, 3일 플러스 하더라도 그때가 일단 단기 고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두산중공업은 지금 오르질 않았어요. 1, 2, 3, 4, 5, 6, 7, 8. 지금 보시면은 8개월 동안 여기 잘 보시면 이거 120개월 선이거든요. 120개월 선 위에서 빨래줄 타는 것처럼 붙여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위로 한번 그 양봉이 터지게 되면은 상승 N자가 완성이 되면서 또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만약 정책들이 발표되는 그 순간 이미 어떤 그 낌새가 감지가 될 거예요. 지금 요런 그 공약들이 구체화돼서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하나둘씩. 그런 것들에서 두산중공업이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기대해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두산중공업은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됐고 한전기술은 아직 턴어라운드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굳이 고르자면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